연주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연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많은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연주뿐만 아니라 연주를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이미지 전환을 위한 사회 활동에 많이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더 일찍 읽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문화예술계 속 방황하는 모든 이들의 진로를 해결할 진로남입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우리 진로방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국회의원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진로방의 첫 번째 순서는 우리 의원님의 이력서 에 대해서 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요연님께서는 국립서울맹학교 네. 초중고를 나오시고 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피아노과 학사 그리고 교육대학원 에서 석사를 하시고 존스홉킨스 피바디 음악원에서 대학원 석사 맞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대학원 박사까지 네. 사실 눈이 네. 편하시지가 않은데 안 보이죠? 안 보이시는데 네. 매우 불편합니다. 네, 피아노를 전공한다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잘못했죠. 아니 잘못 그래서, 아니 실은 네. 모르니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음악을 좋아했고 네. 음악을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네. 실은 뭐 작곡에도 관심이 있었고 네. 실은 노래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과정이 있고 사정이 있었고 네. 뭐 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가장 오래 또 다뤄왔던 것 그거를 가지고 내가 음악 활동을 하는데 네.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전공하시고 학습 과정 피아노 박사까지 따시는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고요. 네. 그 후에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쉬운 그 날이 없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제가 이제 연주를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연주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네. 제가 운이 좋게도 네. 연주에 많이 세워주셨어요. 어렸을 네. 때부터. 그래서 많은 관객들하고 소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연주뿐만 아니라 연주를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이미지 전환을 위한 네. 그런 사회 활동에 많이 제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지를 더 일찍 읽게 된 것 같아요. 꼭 내가 큰 대회에 나가서 뭐 네. 1등을 한 정말 말만 하면 다 하는 피아니스트는 아니어도 네. 내가 할 몫이 따로 있다라는 메시지를 언젠가 깨닫고 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꾸준히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지 그게 아니고 단순히 피아노만을 위해서 살았으면 아마 한 10년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못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숙대에서 교육대학원을 석사를 하시고 미국에 어떻게 유학을 가신 거예요? 보통은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네. 석사를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나라는 뭐 골라서 가지만 네. 저는 이제 한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선배들이 졸업하면은 참 난감해하고 네. 그리고 또 유학 갔다 온 선배들도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더라. 네. 그리고 또 학부에 이제 또 친구들을 봐도 항상 이제 빛나는 몇 명만 활동을 하더라. 아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어떤 현실이죠. 그게 그렇죠. 그 현실을 알다 보니까 과연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사회에 나가서 음악가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서 네. 열심히 하면 다 될 거야라는 네. 정말 그런 생각만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는 뭔가 조금 그래도 내가 내 생활을 영위하고 네.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거기 가면 이제 교사 자격증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과 관련해서 물론 중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이제 그 부모님과의 어떤 네. 의견 차가 있어서 이제 네. 제가 그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독립을 해야 됐었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본인들의 의사와는 다른 걸 제가 선택을 몰래 했기 때문에 아, 몰래 네 이제 저는 이제 바로 독립을 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때부터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때 일도 찾았고
그때 정말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유학을 늦게 간 이유도 됐지만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사회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도 연주에 많이 불러주셨어요. 제가 졸업할 때 무슨 상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때 매체 알려지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행사에서 불려주시고 또 그때 무렵에 광고 비슷한 것도 좀 찍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행사라든가 이런 데서 불러주셔서 연주를 계속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일과 학교와 연주 이게 뭐 제대로 되겠어요? 하다 보니까 네.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연주를 하려면 뭔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유학을 자발적으로 또 자발적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쉬운 길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네. 그냥 뭔가 계속 음악의 연을 네, 놓지 않았어요. 놓지 않고 오히려 더 하셨네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렇게 진짜 이렇게 힘든데 네. 음악이 그렇게 매력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음악 자체가 사실은 보면 예. 작곡가들의 인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즐겁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엄청 네, 우울하죠, 그럼. 정말. 그래서 네. 저는 슈베르트를 좋아합니다. 슈베르트의 삶이 정말 짧았잖아요. 31년이라는 그렇죠. 삶 동안 네. 이 삶 편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렇죠. 너무 내 삶과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그 열등감에 너무 시달리고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선율이나 그렇죠.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죠. 굳이 내가 과장해서 드라마를 만들고 막 이러지 않아도 그냥 네. 그게 너무 저한테 자연스럽게 제 몸에 들어오는 느낌? 슈베르트 곡을 칠 때가 네. 제일 좋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 네. 행복함이 네. 아, 즐겁다 이런 행복함이 아니라 네. 아, 그 음악을 정말 진정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슈베르트 곡 중에는 뭔가 확실히 좋아하시는 곡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귀곡 독주회 때도 했지만 즉흥곡 그 전곡을 8곡 전곡을 네. 했었고 되게 네. 그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에요. 그리고 소나타도 너무 네. 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렇죠. 그 중에서 그 제일 마지막 곡 죽기 전에 바로 썼던 네. 960 도이치 넘버 960 이것도 너무 좋고 네. 제 인생의 계획은 죽기 전에 그걸 정말 네. 아름답게 한번 연주해보고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름답게 연주하고 네. 죽는 게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저기 대학원 미국에서 네. 어떤 선생님을 만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석사 때는 네. 한국인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 교수님의 티칭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본기라든가 이걸 다질 수 있는 좋은 그런 테크닉적으로 많은 거를 선생님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 시간이 쉬웠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정말 제가 가르칠 때도 그렇지만 어떤 새로운 저에게 테크닉적인 그런 평을 열어주었던 그런 인연이 아니었던가 하고요. 네. 박사학위 과정으로 넘어가서는 정말 박사 과정에서 만나야 할 교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행복한, 그러니까 네. 힘들지만 보람이 있었고 교수님들이 되게 인정을 많이 해주셨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또 네. 제가 더 교수님보다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더 발표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럼 혹시 논문 제목을 제가 궁금해서요. 네. 그래서 또 논문 제목도 네. 어떤 거를 했냐면 논문만 쓴 게 아니라 저는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은 한국에 가져와서 특허를 냈는데요. 촉각악보를 만들었어요. 다차원 촉각악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다차원의 어떤 입체감을 주면서 그것을 이제 촉각으로 다 그 음악적인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서 시제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시제품이죠. 상용화된 예. 거는 아니고 시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네. 그것을 논문과 같이 제출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그거예요. 네. 어떤 어려움들을 계속 말씀드려왔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과 학생과 소통의 매개가 다르면 거기에서 오는 혼란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요즘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해서 네.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같이 쓰자는 거거든요. 네네네. 하나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용, 뭐 그다음에 비장애인을 위한 비장애인용, 이게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거 나누지 말고 같이 쓰자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면 보시면 경사로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네. 경사로가 사실 윌체어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 같이 보이긴 하지만 그분들이 사실 주로 쓰시긴 하지만 거기에서 무거운 거 옮기시는 수레를 끄시는 그런 거, 짐을 운반하시는 택배 관련되신 분들도 쓸 수 있고 또 어르신들도 그 길을 쓸 수 있고 또 갑자기 그날 좀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쓸 수 있고 유아차라고 요즘에 하던데요. 어머니들 그 아이들 데리고 다니시는 어머니들, 부모님들도 쓸 수 있고 이제 다양한 분들이 사실 그걸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좀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애플 제품들이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아이폰을 사서 그대로 쓰거든요. 설정에서 손쉬운 사용만 키면 그냥 제가 듣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게 꼭 시각장애인을 위한 아이폰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또 거기에는 또 지체장애인을 위한 또 설정도 있고 그 하나를 가지고 모두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에서 이 다차원 촉각 악보를 착안했냐면 이 악보를 뭐 시각장애인을 위해 뭐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이 악보를 가지고 점자 악보 아니면 보는 악보가 아니고 이 악보를 가지면 선생님도 볼 수 있고 또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촉각을 더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유아 촉각 발달에도 되게 좋거든요. 이렇게 만져보면서 하는 게 요즘에 촉각 그 도서가 꼭 이제 장애인용이 아니더라도 아이들 책에 많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두뇌 발전에 좋대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굳이 시각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는 아니었고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음악적 매개가 저는 있었으면 했어요. 물론 그 과정은 여러 가지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는 너무 길어서 부족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배리어프리라고 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배리어프리 악보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제가 만든 악보를 보시면 그냥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읽으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왜냐면 따로 뭐 점자 악보 같은 경우는 배우셔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그 악보를 그냥 다차원으로 만든 거예요.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고요. 실은 와서 상용화는 못했고 사실 특허 내고 이런 과정이 그 음대생에게는 사실 좀 먼 얘기잖아요. 그렇죠. 좀 처음 봤어요. 과학기술이라든가 공대생들한테 좀 어울리는 건데 이 음대생이 그 특허를 혼자 내다 보니까 이게 좀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했고 그래서 뭐 과정도 있고 또 저도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허 내고 뭘 좀 해볼까 했는데 또 이제 국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타 인터뷰에서는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많이 주목을 하는데 오늘 저희 같은 경우는 예술인, 음악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고요. 이제 국회에서의 이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와서 단순히 장애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습니다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걸 많이 하려고 하고요. 주목받지 못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묻혀져 있고 가려져 있고 그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분들의 내용들을 전하는 일을 하러 저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